가야금 레슨이 시작됩니다. 언뜻 봐도 실력이 보통은 아닌 듯하죠?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운 지는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탄 유망주입니다. 힘들어도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 아직 진로도 못 잡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야금도 연주하고 싶고 그리고 애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한 달여 남은 예술 중학교 시험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입시생이 된 채린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아빠입니다. 아빠는 저가 가야금 시작하기 전에 칭찬을 해주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가야금하고 나서 물론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칭찬도 요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더 좋고. 집에 있을 땐 항상 채린이의 연습을 지켜보는 아빠. 많이 잘해서. 어린 딸이 입시 때문에 지칠까 봐 꼼꼼하게 살펴줍니다. 것보다 그래서 그렇지. 자꾸 틀리는 것 같아, 아빠 볼 때. 안 틀렸어요. 그 줄이 한꺼번에 두 개 옆에 거에서 건들면 안 되잖아. 땅 칠 때. 아, 그럼 20대도 그럴 거야? 제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면 심지어 아 그건 인정할게 이렇게 하겠어? 그걸 연습을 하는 거잖아. 가야금에 있어서는 워낙 빈틈이 없는 아빠 때문에 입시생 채린이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빠의 철두철미한 성격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저녁거리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 새우 사왔네. 그래서 우리 같이 저녁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재료를 사서 만들라고요? 같이 만드는 거지. 아빠의 제안에 시장에 온 가족들. 이리 와봐 봐. 돈을 쓸 때면 늘 듣는 아빠의 말. 돈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신중하고. 경제도 잘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무조건 다 이렇게 쓰려고만 하지 말고 왜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평소 예의가 없는 걸 가장 싫어하는 아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런 예의범절 교육에 채린이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때 채린이가 아빠의 눈에 들어온 행동을 하고 맙니다. 당연히 뭐 여쭤봤어야지.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빠랑 얘기 좀. 너 못 말르면 다른 다 못 말르겠지. 당연하지. 근데 왜 다른 가족도 생각 안 하고 너만 딱 샀어? 생각 못했어 깜빡? 왜? 생각 못했어? 아니면 돈이 모자랐어? 생각 못했어. 그래 그럼 안 된다고. 아빠 얘기는 뭐냐면 항상 가족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막 가지 말고 아빠 얘기하는 거.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도 있고 말고 말고. 생각지도 못한 꾸짖음에 민망해진 채린이 급히 화제를 돌려 모면합니다. 아빠의 깊은 뜻이 아직은 잔소리로 들리나 보네요. 채린아 이리나 용돈 기입장 갖고 와.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용돈 기입장 점검 날입니다.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엄마가 아닌 아빠네요. 수입 적고. 고맙습니다. 고맙소. 큰 소리를 해야지 이게 작은 소리를. 다시 해봐. 고맙습니다. 채린이가 아빠가 왜 이거 쓰라고 그러는 거지? 경제적으로 살라고. 경제관념이 몸에 들라고. 그렇지, 그지? 몸에 들어. 갑자기 또 자, 채린.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 한 손을 받아. 자. 아빠의 엄격한 교육은 밥 먹을 때도 먹어, 이어집니다. 편식하지 말고. 무슨 소리? 아니 장기는 되잖아 그거는.
세련아. 왜요? 골고루 먹으라고.